이번에는 이제 스쿼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21코를 잡을게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3호를 쓰고 있고요. 21코를 잡고 첫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긴뜨기를 뜰게요. 같은 자리에 긴뜨기를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하나를 건너가서 여기 하나 건너가서 두 번째 코에 다시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하나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건너가야 돼요. 두 개. 하나, 두 개를 건너가서 세 번째 코에 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같은 코에다 세 개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개 건너가서 세 번째 코에 긴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예, 마찬가지로 두개 건너가서 세 번째 거에 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같은 코에 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떠올게요. 예, 마지막 거를 뜨고, 우리 처음에는 세 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니, 두 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하나를 더 떠줘야 돼요. 맞아. 세 개를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슬뜨기 두코한 거에 빼뜨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을 바꿀게요. 빼서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색을 바꿔서 다시 뜰게요. 이번에는 이제 치마를 많이 퍼지게 하는 치마를 뜰 거라서 여기다가 찌르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늬와 무늬 사이, 지금 한 코당 세 코를 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무늬 이 사이에다 풍덩 찔러서 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다가 첫 무늬를 뜨겠습니다. 그냥 풍덩 찔러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를 뜨고 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 그러니까 옆에 무늬 코예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기 풍덩 찔러서 긴뜨기를 하나, 둘, 셋, 4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무늬 코에 4개를 떠주세요. 둘, 셋, 네 개. 이렇게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에 찔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우리 처음에는 두 코만 떴잖아요. 그래서 두 코를 더 뜨고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 사슬 뜨기 한 거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 하지 말고 무늬 예쁘게 살려서 마무리할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빼고, 그리고 또 색을 바꿔서 뜰게요. 네, 이번에는 산뜻한 오렌지로. 여기 시접실이랑 같이 감싸면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뜨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슬 두개 뜨고, 이제는 이 긴뜨기를 다섯 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무늬를 뜨고 할게요. 그리고 돌아올 때두 무늬를 더뜰 거예요. 긴뜨기를 다섯 개를 뜹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옆에 찔러서 둘, 셋, 넷, 다섯. 제가 어차피 이거 똑같은 거 뜨는 거니까 제가 빨리빨리 뜰게요. 셋, 넷,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끝에 두 개를 더 떠야 되죠. 하나, 두 개를 뜨고, 이제 마무리는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실을 바꿔서 또 뜰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보라색 실로 뜰게요. 이번에는 이제 여섯 개를 뜹니다. 사슬 두개 뜨고 긴뜨기를 세개 떠놓고요. 돌아와서 세개 마저 뜰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뜨는 방법은 같으니까 이렇게 6개씩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떠졌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같은 곳에 3개를 뜨고 마무리를 합니다.
스커트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윗부분을 뗄게요. 이제 윗부분을 뗄 건데, 지금 여기부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그래서 여기를 뒷부분으로 두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옆에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긴뜨기를 뜰 건데요. 사슬 두개 뜨고, 예, 같은 곳에 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이곳에, 여기에 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같은 곳에 찔러서 그냥 풍덩 찌르시면 돼요. 지금 계속 긴뜨기로만 뜨고 있습니다. 옆에 무늬에도 여기에도 풍덩 찔러서 긴뜨기를 떠주세요. 끝에 와서는 우리 시작할 때두 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맞아 뜨고 이제 처음 사슬 뜨기 한 거에 이렇게 빼뜨기로 옮겨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칸더 빼뜨기로 옮겨갈게요. 이제는 앞에 윗부분을 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앞면의 옆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두개 뜨고 옆에 그냥 코마다 찔러주세요. 하나, 매 코마다 긴뜨기를 뜰게요. 지금 몇 코를 떴냐면 사슬 두개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를 떴습니다. 어쨌든 총 아홉 코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슬 두개뜬 것까지 해서. 네, 한 단, 두 단을 더 뜨고 끈을 뜨면 될것 같아요. 두 단을 더 뜨겠습니다. 사슬 두개 뜨고, 옆에 코에 긴뜨기. 여기 사슬 부분에 풍덩 찔러서 긴뜨기. 그리고 돌려서 사슬 두개 뜨고 긴뜨기. 매 코마다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하나, 12개. 일단 12개를 뜨고 한번 입혀볼게요. 스커트가 조금 내려온다고 치면 한 코를 뺐습니다. 한 코를 빼고 첫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 하고 사슬 두개 뜨고 이제 시접실을 정리하고 와서 좀 입혀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치마가 이제 접시꽃처럼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고요. 목을 좀 길게.